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전 시간 이어서 2018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 자, 7번부터 풀 차례예요. 자, 7번은 기본적 용어 낸 거죠, 용어. 자, 그러면 용어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중성선, 그 다음에 분기회로,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자, 요 중성선 분기회로 등전이 본딩이 무슨 뜻이냐면은 중성선. 자, 중성선 대표적인 경우는 3상 4선식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상 4선식 Y격선. 그러면 얘는 A상전선, 그다음에 얘는 B상전선, 얘는 C상전선이죠. 얘는 중성선이 아니죠. 각상의 전선이죠. 우리가 중성선은 3상 4선식에서 요 변압기 중성점하고 쭉 연장되어 나오는 선을 말하는 거지. 얘가 바로 중성선이야. 근데 용어를 갖다가 쓰시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 그리면서 할 필요 없죠. 그죠? 이 그림을 우리가 나름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선이 여러 가닥, 즉 다선식 선로에서 반드시 다선식 선로, 저렇게 3상 4선식처럼 다선식 선로에서 전원의 지금 제가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이 전원 중심에서 중성점에서 그렸죠. 전원의 중성점에, 그죠? 중성극에 설치한 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중성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중성선 이렇게 한 줄로 딱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로는 뭐죠? 분계로는 뭐냐면 우리가 변전소에서, 그죠? 변전소에서 요 배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배전선. 간선이죠. 이 간선에서 우리가 선을 따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선에서, 배전선으로 해서 선을 따다 쓰는 것 같다고 우리가 분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말로 쓰는 게 간선에서, 그러니까 분기회로는 반드시 간선에서 분기해줘야 돼요. 간선에서, 분기하여. 그 다음에 이 배전선으로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기, 과전류, 보호장치, 차단기를 갖다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에의 배선을 갖다 우리가, 분기회로를 한다. 이거 갖다 우리가 분기회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전이 본등은요. 등전이란 게 무슨 뜻이야, 등전이. 등전이란 게 전압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즉, 어떤 A라는 회로하고 어떤 B 회로가 있어. 그럼 A 회로, B 회로가 지금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 전압 VA 값하고 여기 전압 VB 값이 같지가 않겠죠. 그죠? 요 사이를 본등이란 게 이렇게 선을 갖다 연결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본등이라고 그래, 본등. 즉, 요 A하고 B 회로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전압과 요 전압은 똑같아지는 거지. 그죠? 어떤 임피던스 없이 바로 연결했으니까 얘 전압이나 얘 전압은 똑같아지는 거죠. VA 값하고 VB 값은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등전이 상태거든요. 즉, 등전이 본등의 정의는 뭐냐? 등전이 본등은 똑같은 전압, 즉, 등전이, 그죠? 같은 전위. 등전이를 얻기 위해서, 등전이를 얻기 위해서 두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 바로 이게 등전이 본등의 정의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써줘야겠죠. 말은 조금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알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중성선이란 것은 다선식 전로 해서 전원의 중성극에 설치한 전선을 말한다. 그 다음에 분기회로는 간선에서 뽑아져 나와서 분기하여 분기 과절 차단기를 반드시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죄선을 말한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등은 같은 전위, 등전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회로를 갖다가 전기적으로 직접 연결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등전이 본등이라 한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수익률과 일부화율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 수익률부터. 자, 그러면 수익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답안지 이 공식까지 쓸 필요까지 없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수익률은 설비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 설비용량에 대해서 얼만큼 최대값을 쓰느냐. 그 비율이 바로 수용률이죠. 그러면 문제 조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최대 수용전력. 최대로 쓸 때 지금 봤더니 하루 24시간 중에서 240kW 부하로 5시간. 5시간은 240으로 쓰는 거고 100kW는 8시간 쓰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대. 그죠? 5시간, 8시간, 24시간을 빼버리면 몇이에요? 11시간 되나요? 11시간 동안 나머지 시간대는 75kW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부하가 일정에 쓰는 게 아니고 하루 중에서 5시간은 240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0kW로 중간 부하 쓰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 11시간 동안은 75kW 낮은 부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하 형태 중에서 가장 은 최대 전력은요.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40, 175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전력은 240이더라 이거지. 그렇죠? 분자의 최대 수용 전력은 240이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지금 봤더니 설비가 수전 설비를 450kV. 근데 조심할 점 얘가 지금 단위가 피상 전력이에요. 역률이 0.8이다. 역률 주어졌죠. 자, 얘가 지금 단위가 뭐죠? 240kW. 그럼 얘도 밑에가 단위가 kW가 돼야지. 근데 문제 주어진 설비용량이 450이잖아. kV 암페어죠. 자, 우리가 유효전력 고치려면 피상전력에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다 역률을 곱해줘야지. 그죠? 이런 단위 관계도 잘 알아주시고, 아, 그럼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역률을 곱하면 되는 거구나. 즉, 450 곱하기, 뭐요? 역률 0.8 곱하기 백분율. 자, 문제 풀 때는 이거 단위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래서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수용률이 66.7%. 자, 요 지금 8번의 첫 번째 답. 수용률은 66.67%란 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뭘 보는 거죠? 1. 부하율. 자, 우리가 보통 부하율은 F라고 표시하고. 그죠? 부하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해요? 부하율 구하는 공식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그 다음에 위에 분자가 평균 전력 하루 동안에 일부하라고 했으니까 하루 동안에 평균 전력 곱하기 백분율 이게 바로 부하율 계산식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최대 수용 전력 좀 전에 1번 문제 풀면서 나왔지만 하루에 240, 175 쓰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최대 전력은 240이 되는 거지. 그죠? 평균 전력. 자, 평균 전력은요. 하루 동안에 240으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 나머지 시간대. 그죠? 그럼 평균 전력은 일단 총 전력량을 계산한 다음에, 즉, 240 곱하기 5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kW 곱하기 8시간. 그러면 8시간하고 5시간 더하면 13시간이거든요. 그럼 24시간이잖아, 하루가. 그럼 나머지가 11시간이라는 얘기지. 75kW는 11시간이더라 이거죠. 이거 전력량이잖아. 그럼 하루 동안의 시간은 24시간이니까 24시간, 그죠? 24시간 나눠줘야겠지. 곱하기 백분율.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49.05 나와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동안의 일 부하율은 49.05%라는 값이 나와줘야 돼. 이 답이 일치해줘야 되죠. 그죠?